안녕하세요, 빅톤의 송우입니다. 작업실을 출근하자마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오늘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런 게 나왔어요. 짜잔.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번 이걸 뜯어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, 제가 또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예쁘게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회전목마인가봐요. 회전목마 이렇게 되게 포장이 잘 돼있고 네. 재미있겠네요. 네, 이렇게 저는 거꾸로 네 꺼냈어요. 아주 색다르게. 짠! 네, 이렇게 물건도 다 떨어뜨리고, 이런 게 있네요. 이게 뭐죠? 못 같이 생겼는데? 이건 집게. 이 드라이버가 있고. 아, 이게 설명서가 있구나. 와우! 와우, 굉장히 어려운 것 같네요. 와우! 나무 판자에 이렇게 제가 직접 모형을 도려내서 조립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. 맨 뒤에 일단 설명서가 있고요. 이런 것도 설명서 굉장히 잘 봐줘야 되거든요. 아, 이건 풀이 있어요, 또. 와,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것 같은. 네. 장난 아니에요. 아, 이런 거 되게 또 만들기 어려워하는데, 큰일이네. 인터넷에 만든 사람이 있는지 한번,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 쳐야 나올까요? 부디 제가 잘 해낼 수 있게 이렇게 되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거든요? 마냥 간단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거구나. 오, 이렇게 되게 잘 빠져요. 그냥 손만 툭 갖다 대면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 모터 같은 게 달린. 네, 이 친구가 아마 이 완성된 모형을 좀 움직여주거나, 네, 그렇게 할 것 같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이렇게. 아, 이렇게 구멍을 맞추는 거구나. 오, 이렇게 하면 여기 구멍이 맞아지고 이걸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 이런 피스 같은 게 있구나. 이렇게 이게 근데 긴 건가 짧은 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. 나사가 긴 건지 짧은 건지 모르겠네.
제가 보기에는 이 굵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굵은 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. 이제 조금 뭔가 이해가 될 것 같네요. 저도 이런 것도 금방 하거든요. 전동 드릴이 있으면 빠를 텐데.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크기가 아닌가? 맞는데 여기는? 잠깐 여기가 안 맞네.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맞겠죠? 아 여기도 못이 좀 튀어나오네.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가 이 나사가 아닌가? 아 나사가 어디 들어갔지? 이건가?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작은데 이거 그냥 들어가는데 어허 아하 들어갔다. 아 역시 좋아. 이게 이거야? 들어가면 되는 거야? 넌 누구야? 난 너가 아니야. 뭔데? 저 친구가 누구지? 이 친구는 아니잖아. 뭐야, 뭐야, 너 어디 갔어? 아닌데? 없었는데? 얘는 뭐야? 뭔가? 아, 얘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구나. 아니, 모양이 좀 다른데. 티바, 아, 티자 모양처럼. 오! 오, 여러분. 오! 우와! 우와! 와, 너무 이쁘다. 소리가. 오, 너무 소리가 너무 좋은데? 동남매 너 하나 여기 하나. 어이구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어이구 소리 내고 싶어요. 패턴? 예. 얘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?
근데 이거 자기 전에 들으면 잠 잘 올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하다. 오! 아, 이걸 이쪽 끝에 다 꽂아야 되구나. 여러분 이거 만약에 나 오. 자, 탐 가자 가자 많이 왔다. 아, 후. 아, 이걸 이렇게 밀는 건가? 아닌가? 이거 하다가 진짜 만약에 부러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그쵸. 부러졌다 여기. 잘 떨어지네 이 친구들이. 앙 하고 좀 세게 물어. 어? 아! 야, 너네 왜 자꾸 떨어지냐. 좀 앙 하고 세게 물어봐. 얘들아 세게 물어봐. 그치 세게 뭐야 이거 어디 꽂는 거야. 아 여기 넘어지지 마. 야 이거 진짜 성취감은 있겠다. 와, 점점 모양을. 안 맞는데? 안 맞는데?
직장으로 넘어갔어요. 이제 좀 손이 빨라진 것 같아. 아까보다. 그쵸? 30분 안에 제가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.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이게 뭐라 포장이 돼. 또 보여야 되나? 되게 잘 돼 있다. 응? 마크?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? 이걸 여기다가 꽂는 건가? 머리 사이로 꽂아서 여기가 난간이네. 되게 귀엽네. 이게 아 반대쪽 귀가 따로 있구나. 너무 다리. 너무 말이 없어서 저 집중하느라. 오케이. 어? 놀래잖아. 놀랬잖아. 잘못한 줄 알았잖아. 아, 마지막 말이에요. 귀여워.
이식을 바로 꼭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엄마 보고 있지? 드디어 해냈어. 역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가자. 와 진짜 정말 완성을 하는 건가? 다 썼지. 이것도 다 썼나? 아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만 남았네. 여러분.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, 여러분. 아, 깜짝 놀랐네. 잘 안 꽂혀가지고, 와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그러면 이걸 먼저 꽂고. 기린 같다. 기린이 먹이 다 같이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. 안 들어가자. 지금 이걸 만들면서도 자꾸 머리에 가사가 떠올라.
기다렸다. 여기 이게 잘 안 돼. 그래도 꼭 이 부러진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일부러 부러뜨린 거 가지고 여기 부러진 걸 딱 보고 아 이건 정말 승우가 만든 거구나 하고 네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네요. 아 정말 승우가 만든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네 이제 그렇지. 아 여기 또 살짝 부러졌어요. 이야 제발 이야 와 드디어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. 아 이건 되게 잘 들어가네. 여기도 좀 말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. 또 뭐가 남았나. 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? 끝! 아쉽게도 이 친구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말 하나가 떨어졌네요. 미안하다. 넌 더 높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렴.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완성을 우여곡절 끝에 시켰습니다. 진짜 거의 1시간 40분 걸린 것 같은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,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수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녕.